엄마는 일단은 내 마음 먼저 잘 추스려야 돼. 응, 네. 그래야지 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면 뭐가 제대로 안 돼. 네. 열심히는 살아. 엄마도 열심히는 사는데 맨날 나는 도루미 파브리야. 맞아. 응? 그게 이 우울증은 내가 즐거워야 돼, 사주에. 좀 뭔가는 즐거운 일 해야 되는데, 엄마는 맨날 쩌들은 일만 맨날 하니까, 응? 나는 언제까지 메꿔야 되니, 엄마가 하는 말이. 응? 아빠는 열심히 일은 해서 뭔가는 하려고 해. 돈은 없어. 그 모순 아닐까? 왜냐면 아빠 사주에 돈이 다 날라가. 응? 그리고 아빠는 조상 좀잘 받들이라고 그래. 제사 좀 잘못이라고 그래. 장남은 아닌데 저희 집에서 모시긴 하시거든요. 응? 근데 제대로 지금 해놓는 게 없대. 지낼 사람 지내고, 또안 지내는 것들은 아예 지내지도 않고. 응? 제사도 저렇게 합쳐놓고. 제사인지 차례인지 모르겠대. 제사 날에요? 돌아가신 날에? 뭐 이번에 저 뭐지? 이게 차례 때 모른 거 아니야? 차례 때못 지냈죠. 코로나 응. 때못 지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무슨 재산지 뭐 예. 멍. 아. 응? 그리고 올해는 일 벌리지 말래, 아빠. 아, 그래. 일 벌리면 또 손해 가야 돼. 왜 지금 일하는 것도 맨날 여기서 좀더 벌어야지? 이걸 더 하면 더 벌을까? 뭐 하면 더 벌을까? 근데 그걸 해서 된 적이 없잖아. 제대로.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일거리는 더 늘어놓으면 나만 맨날 쇠빠지게 뒤에서 그냥 그 뒷수발해야 돼. 응? 그 치킨집? 응? 근데 왜 이전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요, 전에는 차. 딜러? 자동차, 그냥 도색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런 거 했었어요. 차라리 세차장을 하라고 하지, 나빠는. 그런 차 쪽이 맞죠? 응. 그렇죠. 왜냐면 이게 즐겁지가 않아, 아빠가. 맞아요. 일만 힘들다고 그러고. 안 하고 싶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응. 그리고 아빠랑 안 맞아. 일을 하면은 열심히 해요. 근데 따라주지가 않는 것 그리고 몰라. 너무 그 같아요. 아빠는 일할 때 보면은 음식이라는 건 조금 변화가 있어. 맞아요. 맛이. 응? 근데 아빠는 몰라. 정확한 시간은 잘 지킨대.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튀기든지 조금 덜 튀기든지 하는 게 있어. 그걸 못 맞춰.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몰라. 호불호가 처음 튀기는 것들은 괜찮겠지만 나중 튀기는 것들은 어때요? 점내난대 자꾸. 네, 아. 이걸 뭐야? 기름 관리를 못 한다는 거야. 그래요. 지금, 그게 한 번씩 그렇대. 한 번씩, 아. 그리고 몰라. 꽂는 걸 들고자? 들 꽂는 게 뭐예요? 배민이나 요기요나 그런 걸 들고자? 시골이라, 응? 시골이라, 그런 게 없어? 왜냐면 광고가 제대로 안 되는데 뭐가? 아, 그래, 아, 광고를. 응? 근데 주변에 치킨집이 또 앞에 생겼어요. 그리고 엄마네는 차라리 거기 가려면 차라리 엄마 갈 생각은 없어, 거기에, 그거를. 치킨집을요? 이름은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이름만 돼 있지, 엄마는 관리를 제대로 못 하잖아. 예전도 다른 일. 저도 막 근데 이거를 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얘는 치킨을. 아빠도 하고 싶어 하네. 예, 그러니까요. 저는 만약에 거기서 그 동네에서 하려면 차라리 피자하고 예. 같이 했어야지. 그쵸. 그 가고 동네는 예. 싼 동네라 원 플러스 원을 좋아해. 한 번에 두 가지 먹을 수 있는 거를. 아. 응? 그쵸, 그 시골이라. 근데 그게 없어. 그 거기는 많은 인구가 많은 데가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딱 고정돼서, 몰라, 지금 네 군데가 지금 치킨집이 있어? 네, 응? 지금 두 군데는 그래도 먹고 산대. 오래된 집인가 봐. 맞아요. 아. 응? 근데 이 집이 맛있는 게 아니야. 응? 그리고 이 시골하고는 엄마네 내내하고는 잘 맞지는 않아. 맞지 않아.
시골은 조금 강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세고, 간이 세고. 근데 내내 치킨은 그러지는 않아. 지금 팔면 근데 손해야. 넘기면.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움직여야 돼.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저희는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몰라, 건데. 내년까지는 움직여서 네. 내년 가을에 팔든지, 네. 후년 봄에 팔든지. 아. 응? 그래 놓고 아빠는 몰라, 세차장이든지. 차 종류? 응. 정비소를 하든지. 네. 차라리 그런 걸 하는 게 아빠한테는 더 좋아. 운전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죠. 아. 아니면 중장비든지 기술 네. 배워갖고. 아빠는 사람이 많이 어울리면 안 돼. 혼자 있는 거 좋아하긴 해요. 낚시를 해서 혼자가 낚시를 왜냐면 못 받쳐. 아빠랑 서로 간에 고집이 있어서 아빠가. 예, 싸움이 맞죠. 말이 많아서 어느 정도 높아지고 그래서 왜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잘라버려. 맞아.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그 성격. 자기 말이 맞는데 뭐. 맞아. 그러니까 내가잖아. 이 치킨도 자기 고집대로만 그냥 맨날 그렇게 튀기면은 안 돼. 개선할 건 좀 개선하고 다 집집마다 왜 맛이 좀씩 다른지 알아? 자기들 비법이 있어 좀씩. 그러니까. 근데 아빠는 그냥 시간 타면 고정적으로 그대로 튀겨서 그대로 내놓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튀기고 싶은데 안 된대. 아, 그제. 아빠는 안 된대 그게. 그 속이 터지지. 그러니까 가게 청소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전 또 이제 요양보호사도 같이 하는데. 있으면 좀 청소도 해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있는 자리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건들지 말라잖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치우고 같이 하고 싶은데 응? 제가 그거 봐봐. 거기 들어가면 어수선해갖고 맞아. 응? 버리고 딱 버려갖고 그냥 딱 깔끔하게 해주고 네. 그러고 싶은데 안 돼. 아빠 내가 못 건드려.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어야지. 여기 또 여기서 봐. 그건 난리 나. 맞아. 응?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는 폐관리 좀 잘하나 그래. 담배는 많이. 응. 그래서 그 집 집안 내력일 수도 있어.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기관지나, 응. 그리고 지금 허리도 많이 안 좋으셔. 네. 이거는 서서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더해. 응. 그러니까 조금 관리 좀 하고. 엄마 같은 경우는 위 관리하면서. 위 관리. 응. 그 손목이 엄마 네. 다 날라갔어. 아, 그지. 응. 아직은 아프진 않은데. 여기 관리 잘하고 그리고 자궁 관리 잘하고. 혹시 막내? 걔는 몇 살이야 지금? 지금 6학년이야. 6학년? 예. 얘는 손끝에 재주를 많이 가르치면 좋아. 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근데 걔는 네. 고쳐야 될 거. 걔는 역마살이서 사주에 집중이 아. 안 돼. 아 네. 산만하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죠? 걔는 네. 가르쳐 놓으려면 끝까지 붙여놓고 옆에서. 예. 계속 봐줘야 되는데 엉뚱해져. 아 그래요. 응? 그 좀 그 친구도 지금 시골이 그런 것도 있고 막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걔 같은 약간 내성적이. 그리고 게임 많이 안 하게 해야 돼 걔는. 그럼 더 안 만나? 아 그래요. 게임은 안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그것도 안 되죠. 그 자꾸 네. 뭔가 활동적일 수 있게끔 자꾸 네. 만들어줘. 네. 자꾸 내보내줘야지. 그리고 걔가 몰라 초등학교 3학년 때 애들한테 크게 무슨 상처받은 게 있었나 봐. 아 그래요? 그냥 대인 어쨌든 부딪히는 게 있어. 그런 애는 그리고 한번 심리 상담 받아보면 좋아. 받을 때 아빠랑 같이 받으라고 그래. 엄마도 받아야 되고. 아빠는 너무 묵뚝뚝해. 그냥 탁탁 쏴붙여. 네 맞아요. 말도 예쁘게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어때? 애들도 말투가 그래. 응. 특히 막내도. 딱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걸 좀 고쳐줘야 걔가 누구랑도. 왜? 자기는 말을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상대들이 불편하게 듣는 거야. 아빠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위치적으로 하는데 상대들이 나랑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떻게 고쳐? 그렇게 얘기를. 응. 고쳐야지. 애도 고쳐줘. 애들 보면 아빠도 알아야 돼. 그거 지금 못 잡아주면 걔 못 잡아. 아, 그래. 응. 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해를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응. 그런 거를 같이 해줘야 돼. 엄마, 아빠가 맨날 바쁘다고 걔네들 응? 챙겨주지도 제대로 못하고. 네. 두 분이 맨날 그러잖아. 응? 해주는 거야, 밥.
엄마가 걔네들을 공부하는 걸 봐줬어. 홍보라는 걸 봐줬어. 응? 봐도 모를 수도 있어. 큰애들은 그래도 이제 응. 가게를 안 하니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막내는 거의 그랬어요. 미안하잖아. 그 중간에 하나 지운 애기가 있었어? 아니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 셋다 그냥 셋 다? 예 그냥 나 원래 생긴 대로 낳고 지운 애는 한 명도 응, 없어요. 없어. 왜냐면 자궁이 약해져 갖고. 아 그래요. 응? 그래서 몰라. 그막그 애는 그렇게 해서 자꾸 뭔가 만들어 줘야지. 엄마한테 괜찮아. 응? 그리고 아토피 관리 잘해주래. 피부 관리. 아, 저요? 아니면 아니, 애들. 응? 그리고 막둥이는 기관지 관리 잘 시켜주고. 약하니까. 그런 거 신경 써서 자꾸 움직여주면 괜찮고. 일단은 어쨌든 아빠가 잘 돼야 돼. 둘이 싸우지 말고. 지금 드셔 큰딸은요? 큰딸. 큰딸이 지금 몇 살인데? 저기 말띠요. 22살인가 3살인가. 얘뭘또 자격증을 뭐 따고 싶은 게 있대? 예,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응. 일본어를 했는데 딴지안 되나 봐요. 일본어를 일본어? 예. 몰라. 손재주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막뭐 뜨고 뭐 만든 거 좋아하고 꼼꼼한데 모르겠어요. 얘는 뭐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데 몰라, 얘 그래도 손 같은 경우는 내 그래서 올 손자들 내년에 뭐 하나 따면 좋아. 아 그래요. 응, 어떤 게 작은 문서 하나 있어. 걔는 예 외국 가르쳐도 좋고, 예. 응? 아니면은 걔가 원래 선생이 됐으면 좋은 사주고. 아, 그죠. 응, 근데 공부를 그만큼 했어야지. 공부하는 거안 좋아했어요. 네. 응, 근데 걔는 집중력은 좋아. 아, 남들보다. 근데 네. 끈기가 조금 부족해. 아, 응, 근데 지가 하려고 하는 건다 해. 하고 네. 네, 싶은 거는. 맞아요. 예. 네. 응? 그래서 그런 애 같은 경우는 몰라 언어 재주를 가르쳐서 뭔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애들이 막뭘 만들어서 응? 상품화를 만들어서 뭔가 해놓으면 좋고 그런 애들 몰라 디자인 같은 거 배워놔서도 좋은 거고 근적으로 응. 예민한 애니까 그런 쪽으로 해놓으면 좋은 예 거지 아 근데 걔는 시력 관리 잘해줘 그 대신 눈이 나빠 왜냐면 걔가 자꾸 뭘 쳐다보면 눈이 이렇게 찡그려. 안경 쓰고 있거든요. 조금 신경 잘 써서 해주면 몰라 걔는 큰 탈은 없어 보면은 지가 지 앞길에 지가는 챙겨가. 응? 원래 둘째가 조금 네, 걱정돼. 아, 그래요. 그리고 막내는 어쨌든 잘해서 걔는 조금만 다독거려주면 괜찮아. 제가 잔소리가 많은데, 그, 어때? 하지 마요. 잔소리도 걔가 들어서 이해가 가야 되는데 엄마는 엉뚱한 소리 한다잖아. 근데 대부분이 핸드폰하고 TV 보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그 그걸 챙, 규칙적으로 뭔가를 잡아줘야지. 내가 그러려면 걔랑 옆에서 좀 있어줘야 돼. 아. 많이 그래야잖아. 써줘. 아, 그래야지 예. 걔가 이해가 가야지 걔는 바꿔. 걔도 고집이 있어서. 이해가 안 가면 절대 안 바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빠 성격 똑같다고. 아, 잔소리가 엄마 잔소리가 걔네들한테는 기다겁지가 않아. 그냥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려버려. 애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맞아요.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주관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딱 돼. 쏠 때는 정확히 쏴야 되고 달랠 때는 정확히 달래는데 엄마는 띠띠무직하게 그냥 맞아.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막 그런 거만 잘 신경 써서 애들이 착해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 착한 거야. 그래서 잘 달래주고 움직여주면 큰 탈은 없어 애들. 그래. 응? 엄마 아빠만 열심히 살아서 두 분이 싸우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특히 가게에서요. 가게에서 자꾸 짜증내면 손님이 오던 손님도 끊쳐. 그리고 그런 자리는 멍거주는 터전이기 때문에 꼭 초하루 되면 막걸리하고 문 밖에다 하나 놓고 기름 튀기는 데 옆에다 하나 놔서 막걸리요? 자꾸 놔서 손님 좀 많이 넣어달라 그래. 그리고 조금만 더잘 바삭 튀기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